사생활 영역의 자유로 넘어왔네요. 자, 처음 자, 주거의 자유입니다. 자, 주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자, 영장류 예외가 인정되는지 자, 예외 인정된다고 했죠? 자, 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자, 영장전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진 않아요. 자, 다만, 이제 그런데, 자, 신체 자유 비교할 때,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도, 자, 일정한 요건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죠. 헌법 16조 보면은, 이제, 주거의 자유 이제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자,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 자,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자, 신체의 자유에 있어서는 이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하고 이제 예외를 뒀죠. 잔행범인 경우 장기 3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자, 도피, 증거인멸 염려 있을 때 이제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신체의 자유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사전 영장에. 자, 주거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그 판례예요. 자, 다만 이제 요건이 필요하죠. 자, 16조 영장주의에 대해서 자, 예외를 인정하되 자,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자,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자, 사전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네. 자, 이렇게 요건, 피의자 존재할 개연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영장주의 예외 인정할 수 있다. 자, 피의자 체포 시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런 규정이 있었죠. 자, 영장주의 2배냐? 자, 영장주의 2배한다고 봤죠? 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자, 필요한 때, 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자, 피의자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한 그런 규정인, 자,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2배된다. 자, 방금 본 판례에서 제 영장주의 예외로의 예외 요건으로 이제 긴급한 사정을 들었죠. 이제 이런 거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장 없이도 수색, 피의자 수사할 수 있도록 하니까 주거에서 여기가 영장주의 2배된다. 16조. 자, 관리 처분계의 인과고시로 자, 주거용 건축물의 자, 사용 수위가 정지한 거 주거의 자유 제한인지 자,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관리 처분계의 인과고시 있으면 자, 별도 영장 처분 없이 자, 주거용 건축물의 사용 수위가 정지하는 거 자, 주거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수 없다. 자, 그렇죠. 사용 수익을 정지하는 건 뭐예요? 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죠. 네, 이런 관리 처분 계획이 있다고 뭐 주거 자유 이런 거 제한하는 거 아니고 자, 재산권 제한이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자, 가능한 개인정보 보관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인지 자, 침해 안 된다고 봤고요. 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자,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보존. 자, 형사사업 실제적 진실 구현. 자, 그래서 스스로 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저, 자, 이렇게 스스로 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봤어요. 자, 범죄 경력 자료 삭제 규정 두지 않은 것.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느냐? 자, 이것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수사 경력 자료의 보존 및 자, 보존 기간을 정하면서 자, 범죄 경력 자료의 삭제에 대해 자, 규정하지 않은 것. 자,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수사, 재판에 필요한 정도 넘어, 자,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 극히 적다. 자, 보존 그 자체만으로, 자,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가임진지원칙 위반에 해당 범죄자의 개인정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봤어요, 이것도. 예. 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한, 자, 신상정보 등록이 개인정보 자유권을 침해하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자, 침입 대상을 자, 공공화장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의 범위도 제한된다. 그러므로 자, 등록 조항은 개인정보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저 일반인에게 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등록이죠. 등록만 하니까 좀 제한되는 정도가 낮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네, 그리고 네, 침입 대상도 제한되어 있고 등록 대상 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자, 침해 아니다라고 봤어요. 공개된 개인정보, 자, 영리 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게, 자, 위법하냐, 자, 위법하면 이제 비교 형량에서 판단한다. 자, 이미 정부주체 의사에 따라 자, 공개된 개인정보를 자, 동의 없이 자, 영리 목적으로 수집한 거, 자, 이 경우가 뭐였냐면, 자, 국립대학교 이제 법과대 홈페이지에 있는 교수의 양력 이런 거, 정보를 모아다가 법률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로 제공했어요. 예,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거 알 권리와 또 뭐 정보 생존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영향의 자유 이런 가치들을 이제 따져보자. 비교 형량에서 인격권 보호와 VS죠. 자, 알 권리 이런 게 충돌하니까 자 비교 형량에서 어느 쪽이 더 무할할 것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 단지 정보 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 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였어요. 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형제자매에 부여한 것. 자, 개인정보자의 건 침해한다고 봤죠. 네. 우리 현대에서, 현대사회에서 이제 형제자매, 네. 남보다 더 못한 관계 많죠. 자, 이런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이거, 예, 민감한 정보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부여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가족관계등록부, 자, 교부청구권, 형제자매에게 부여한 거. 그렇죠. 정보자체의 개인정보자유권을 침해한다. 자, 수사 필요성만 요건으로 기지국 수사 허용하는 것. 자, 개인정보자유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법원의 허가 얻었어요. 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생된 자, 모든 전화번호. 과하죠? 모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거. 자, 그래서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요. 아,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엄청 많겠죠? 이 정보. 모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면. 너무 과해요. 자, 그래서 네, 기본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자,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 침해인지. 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아동 청소년상 성폭력 전제를 저지른 자에 대한 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네, 거주하는 읍면동 범위가 좁죠. 지역주민 중 자, 그래도 자녀를 둔 가구에게만 또 교육기관의 장에게만 고지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죠. 최초 고지 이후 또 전출이 없으면 또 추가 고지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네, 개인정보 자유 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범죄자에 대한 자, 전자장치 부착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지 제한을 한다고 봤죠. 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위치와 이동면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자,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자, 당연히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침해는 아니고 제한이요. 제한하는데 침해는 아니다. 수용자 부재 중 실시한 거실 등 거실 검사 행위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이런 것들 이제 사적인 영역에 있으니까 사생활 비밀 자유 이제 제한을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검사하는 거,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 그런 것 때문에 그죠. 물품 금지된 물품 차단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제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없다고 봤고. 자, 어린이집 CCTV, 열람조항. 열람은 이제 열어서 보는 거죠.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 침해하는지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영유아 보호법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열람 시간 지정 등을 통해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 열람 조차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동법 열람조항으로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없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요새 어린이집 같은 거에서 이제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많으니까 CCTV 설치 조항, 열람 조항 이런 게 생겼어요. 자, 이런 거 이제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번엔 설치 조항이네요. CCTV 설치 조항으로 제한받는 기본권. 자, 제한받는 기본 뭔지 이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받는 기본권 중요하니까 눈여겨봐 주세요. 자, 어린이집 CCTV 설치 조항으로 어린이집 운영자 제한받는 건 직업 수행의 자유다. 설치 조항으로 인해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어린이집 CCTV 설치할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다음에 교사 영유아는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모도 제한받는 교육권에 있어요. 자녀 교육권. 어린이집 CCTV 설치로 원장을 포함하여 보육교사 영유아 실천 활동이 그대로 이제 촬영 녹화되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한다. 자, 이렇게 또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 부모도 자녀 교육권 제한한다.
자, 이렇게 CCTV 설치 의무 조항이 근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는 아니라고 했죠. CCTV 설치 필요성이 있다니까. 자,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CCTV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우리 지금 의무적으로 실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거.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저 어린이 학대가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설치한 거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경찰이 자, 미신고 집회 참가자를 근접 촬영한 것, 자, 조망 촬영이 아니라 이제 근접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권을 침해하냐,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네, 조망 촬영. 조망 촬영은 이제 멀리서 다 보이게 찍는 건데, 근접 촬영은 이제 얼굴 잘 나오게 찍는 거겠죠. 자, 경찰이 자, 미신고 오케이 집회 시위 또는 신고범이 벗어난 집회, 자, 이런 시에 대한 조망 촬영이 아닌 근접 촬영 방식을 촬영하는 것. 네, 이건 이제 해당 집회 취재까지 개인정보나 이거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죠. 요새는 또 기술이 좋아져서 뭐 조망 촬영해도 이렇게 줌을 쫙 당기면 얼굴 그대로 선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망이든 근접 촬영이든 뭐 상관없다고 봤어요. 차이가 없다. 대신 이제 이렇게 미신고 오개 집회 시위나 또 신금 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또 증거 수집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또 그런 이유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운전 중 자석 안전띠 착용. 자, 이거 사생활 자유에 포함되냐? 자, 사생활 자유 아니고, 자, 일반적 행동 자유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운전하는 중 자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인지 여부. 자, 이건 인격과 생존의 관계에서는 자, 사생활의 기본 조건이 아니다. 자기 결정 이런 것도 보기 어렵다. 자, 그러니까 자, 운전 중 자석 안전띠 착용은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 제한이다. 자,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이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냐 아니라고 했죠. 자, 앞에서 다 봤는데 대신 뭐냐? 그럼 알 권리 침해다. 자, 변호사 시험 성적 정부 주체 요구에 따라 자,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정부 주체 통제권 인정된 성질이 아니죠. 이 성적이 변호사 시험 성적은 뭐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랬을까? 자,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하지 않도록 한 거 그랬을까? 개인정보 자유권 제한 없다. 자, 사망 시까지 DNA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인지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DNA 시연 확인 정보는 자,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거 좀 개인식별용 최소한의 정보인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좀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고 봤죠.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여기 나오네요. 자, 민감한 정보가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정보를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청소년 대상 자, 특수 콘돔 판매 금지. 아, 이게 별걸 다 이제 청소년에게 이제 관련하는군요. 자,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제한인지 자, 청소년 대상으로 한 요철식 특수 콘돔, 자, 약물주의 콘돔, 자, 판매 금지. 자, 개인의 성생활이니까 이제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이라고 해서 네,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제한은 맞죠. 하지만 뭐 자, 요게 요철식 특수 콘돔이나 약물주의 콘돔도 이게 청소년의 건강에 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하지만 네,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은 아니라고 봤죠. 성적 상대방이나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예, 성생활 이제 사적 성 생활 영역에서 이제 행위를 제한한다.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그래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자, 수용자의 거실을 CCTV로 개요한 행위가 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로 텔레비전, CCTV 설치하여 자, 개요한 행위는 자, 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공익적 조치라는 점에서 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저, 이게 일반적으로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네, 그때 수용자가 좀 그런 행위를 보였죠. 사전에 나 독방에서 가고 싶다. 막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생명, 신체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신체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지수를 보호하는 걸로써 네,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불처분 결정, 소년보 사건 수사 자료, 자, 삭제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보 성취 사건, 자, 수사 경력 자료에 대해서 당사자 사망 시까지 보존하는 것, 자, 이건 가위근치 원칙 위반이다.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자, 불처분 결정이 뭐예요? 보니까, 자,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구나. 자,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자,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그에게 알려야 한다. 저 심리 결과 보호 처분, 자, 보호 처분보다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이제 보호 처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죠. 뭐 무죄 처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무죄. 근데 사망시까지 보존해요. 그 자료를. 좀 불합리하죠. 법률 규정은 이제 뭐 실수를 빼먹거나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이제 수사 경력 삭제 조항을 줬는데, 자, 이건 소년부 성취 사건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성취 사건은 이제 법에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수단 삭제 시, 자, 부모에 통지하는 거. 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네. 예, 모바일, 네. 휴대폰 사주면서 거기에 이제 설치한 거예요. 청소년 유해처럼 수단을. 이제 부모가 같이 했는데, 이제 부모가 이게 삭제되면 이제 사업자가 이제 부모에게 통지하게 한 거죠. 자, 청소년이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동의해서 설치한 경우, 자, 사업자가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자,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사실 통지하도록 한 거.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아니한다 봤어요.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그러니까 청소년 좀 건전하게 이제 육성해야 된다 막 그런 취지로 이제 그렇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자,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변경 정보 제출하도록 한 것이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인 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 확정된 자, 다 성범죄자가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 변경된 경우 자 20일 내에 제출하도록 네, 개인정보 자격증은 침해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20일이 뭐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이게 부담이 안 되니까 지나친 제한은 아니다 봤어요. 자,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실명인증자료 관리조항 자 개인정보 자격증은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행정안전부 장관 및 자 신용정보업자가 자 실명인증자료를 자 관리하고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 제출 요구하는 경우 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 그렇죠? 자 익명 표현으로 이제 익명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이제 일반인 게시판 이용자들 예 그분 네, 기본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정부 비판적 정치적 견해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법에 속하는지 네, 속하죠. 문학의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에 나온 결정 문제. 자,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 자, 정치적 견해로서 자, 인격 주체자 투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자, 그것이 자, 그것이 지지 선언들의 형식으로 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 자 결정은 보호법 이내에 있다. 자, 공개된 개인 정보도 여기 개인 정보 자유결정권에 개인 보호되는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 정부 비판적 견해, 개인정보고, 자, 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범위에 속한다. 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자, 피해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서 이제 이혼도 하고, 따로 이제 살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피해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자, 가해자에 대해 별도 제한 없이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자,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를 통해서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접근할 수 있게 하니까 이건 좀 막아야겠죠.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배우자 직계 혈족이 자,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인지 침해 안 한다고 했죠. 침해 아니다. 자, 배우자 직계 혈족도 자,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배우자나 직계 혈족 자, 정부 측 이임이 없어도
자,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 청구가 되도록 한 거. 자, 이거 상세증명서에는 이제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이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나 직계혈 쪽은 좀 직접적인 영향 가겠죠. 이 가족 직계니까 또 배우자니까 가족과의 신뢰가 중요하니까 이거 예,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자, 그래요. 그런 이유로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여기 써있네요. 가족 간의 신뢰의 근간, 이르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거.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자, 공고. 명단 공고. 자, 이름을 발표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름을 발표하니까 이제 시험에서 불합격자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자, 좀 심각한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자,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자, 변호사시험법 조항, 예,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자, 일반 국민의 신뢰 형태에 기여한다고 봤어요. 자,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건데, 그친다. 자, 개인정보자니까, 그냥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아, 응시 번호만,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죠. 반대 의견은 이제 응시 번호만 뭐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응시 번호만 공개해서 이제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공공성을 지닌 이제 변호사 성격상 일반 국민들의 신뢰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보안 감찰 대상자 정보 변동 시 7일 이내 신고 의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출소한 후 기존의 신고에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자, 생길 때마다 7일이네. 이를 신고하도록 한 거. 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자, 대상자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아직, 그러니까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진 건 아니고, 이제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 공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예, 신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거. 이는 과잉은 전치 기반이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자격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 하라고 하니까. 예, 이건 좀 심하죠? 그러니까 침해다. 자, 앞에 거랑 비교해야죠, 이건. 자, 7일 이내. 자, 출소 사실 신고 의무. 개인정보 자격권 침해 아니다. 자, 출소한 후 7일 이내 출소 사실을 신고하도록. 그쵸? 이거는 뭐, 출소한 후니까 한번 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 한 거 가중하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자격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사전 통지 없이 통신자료 취득 후 사후 통지도 안 해요. 그럼 이제 모르죠. 뭐 어떻게 자기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잖아요. 통제당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자격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수사의 필요성으로 사전에 정보 조치인, 자, 자, 사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통신 자료 취득한 이후에도 이제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자, 개인정보 자격권을 침해한다고 왔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통지를 해줘야겠죠. 사전에는 뭐 수사 해야 되니까 하면 안 되고, 네, 하면 이제 수사라고 이제 멀어지는 거죠. 이제 도망갔을 거 하니까.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 보조금 받은 어린이집 정보 공표.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죠. 네. 부정한 번호 보조금 모두 받은 거. 자, 우리 집의 명칭, 종류, 수소. 자, 대표자. 자, 이런 거 자, 부출동 다수인 알도록 공표하는 거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한다. 자, 인격권을 제한하냐. 자, 이런 공표가.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부받은. 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번 사실 공표하는 거. 자, 일반적 인격권도 제한한다. 자, 사회적 평가를 이제 침해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 인격권 제한한다. 자, 한번 자, 1번 사실 공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냐? 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으로 부조금을 부부받은. 자, 어린이집에 대해서 2번 사실 공표하도록 한 거.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부조금을 얻었다. 이거 공표하면 이제 여기 이제 보내려는 부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좋은데. 그러면 좀 신뢰가 가는 대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게 정당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흡연권. 자, 앞에서 나왔었죠. 흡연권 헌법적 근거는 헌법 10조와 제 17조. 자,
16주와 17주에 있다. 자, 흡연을 하는 행위는 자,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 17주 포함되며 자율의 흡연의 결정 및 자, 흡연 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자, 헌법 10조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자, 혐한권. 혐한권과 비교하라 그랬죠? 자, 혐한권은 뭐죠? 10조. 17조. 여기까지 똑같아요. 하나 더 추가되면 이제 생명권. 자, 이런 게 추가되니까 얘가 더 상위의 기본권이다. 자, 기본권 충돌에서 나왔었죠. 서열이를 적용한 케이스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자, 인격권. 자, 10조에서 나오고도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때도 10조, 17조네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적 근거.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자, 10조 1문의 일반적 인격권. 자, 17조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의해 도출되고 보장된다. 자, 병역 면제 사유, 질병명을 공개하도록 한 거. 질병명 아주 민감한 정보죠. 자, 사생활 비밀과 자유 그래서 침해한다. 자, 4급 이상 공무원들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자, 간부와 인터넷을 통해 그냥 공개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겠죠. 인류적으로 예외 없이 그냥 공개하도록 한 거예요. 4급 이상이라고 해도 뭐 가장급, 계장급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이제 공개 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외 없이 면제 사유인 병역명 예외 없이 인류적으로 공개하는 건 침하다.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주지 않은 거.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사례 문제인데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자, 변경 신청을 했어요. 네. 주민등록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이제 변경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취지 통지. 이제 이에 갑은 자, 이 규정이죠.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규정을 두지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자, 이제 볼까요? 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주지 않은 것이 자, 부진정 입법 부작이냐? 네, 맞죠? 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입법을 하였으나 자, 그 변경에 대해서는 자, 아무런 규정을 주지 아니했다. 그래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이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주민등록법 제7조가 심판 대상이 된다. 그렇죠? 주민등록 부여 제도에 대한 이제 입법을 하였으나 불충분, 불완전하다. 자, 그러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이다. 자,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하는지 자, 제한한다고 봤어요. 주민등록번호 부여 관리 이용하면서 자,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 불법 유출된 원인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자, 주민등록번호에 다른 거 다른 정보가 막 연결되면은 이게 엄청난 정보를 혜택할 수 있죠. 개인에 대한. 그래서 매개자가 돼서 이게 엄청 중요한 개인 정보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유출됐는데 변경해 가는 거 두지 않은 거. 그렇죠? 개인 정보 변경할 수 있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 전권 제한하고 있다. 자, 이 변경 규정 두지 않은 것이 자, 위헌인 경우 자, 결정 주문. 결정 주문. 자,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예요. 자, 위헌성은 자,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야. 자, 부작위에 있다. 부작위에 있으므로 자,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에는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자, 주민등록번호 제도 제차에 대한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자, 개선 입법할 때까지 자, 계속 적용을 명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를 한다. 주로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그렇죠.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한 경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할 때는 주로 이제 계속 적용 헌법 불합치를 한다. 아, 알아두시고요. 자,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에 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있는지. 자, 주민등록번호 부여하면서 이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건 자,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사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자,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이 있다고 봤어요. 자, 변경 규정 두지 않은 것이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네, 유출된 경우 자, 일률적으로 주민등록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게 유출되면 개인정보 다 그렇죠?
아마 이러고 당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상한 뭐 문자 오고 뭐 난리 나죠. 메일 오고. 그러니까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자, 그래가는 사익이 자, 이게 침해되는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자, 그러니까 개인정보자 결정권 침해한다. 자, 미결 수용자와 배우자 사이 접견 내용 녹음 행위.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인지. 자, 미결 수용자와 그 배우자 접견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행위죠.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그 도서의 안전을 위해서 뭐, 네, 이건 녹음 행위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안 한다고 봤어요. 자, 미결 수용자와 자, 배우자 접견 녹음 파일을 자, 검사에 제공한 것. 그 녹음했어요. 앞에서 질문에서 봤던 것처럼 녹음한 걸 이제 검사에 제공한 것. 자, 이것도 이제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검사 요청에 따라 자, 접견 녹음 파일을 자, 동의 없이 제공한 것. 자, 이런 제공 행위도 자, 형사사건 시체 진실 발견. 자,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 아니다라고 했죠. 자, 미결 수용자 변호인 재해 접견 시 자, 녹음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건 또 앞에는 행위, 그 도서장 행위에 대한 거였고 이거는 녹음 규정, 녹음 조항에 대한 거였어요. 한 것이 다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인지 이것도 아니라고 봤죠. 자, 미결 수용자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 시 그 대화의 내용을 자, 녹음,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뭐 제한이긴 하지만 자, 대화 내용 이런 거 다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자유롭게 대하는 거 제한하지만 자, 증거 인멸, 뭐 이언 방지, 규정 시설 내 안전, 뭐 질서 유지 이런 거 이제 고려할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아니라고 하고 봤죠. 자,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에 뭐가 있나? 자, 동일성 식별 할 수 있는 일체 정보, 그리고 공적 생활이나 공개 정보도 포함한다.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자, 개인정보 개념, 자, 개인의 인격 주체성,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자,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 일체의 정보다. 자, 반드시 네임이랑 영속한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자, 공적 생활,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자, 보호되는 이제 개인정보 개념, 이렇게 알아두셔야 자, 보험공단, 요양급여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자,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냐? 자, 침해라고 봤죠?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 피의자의 자, 급여일자, 요양기관명, 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거. 자,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은 좀 피의자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아니에요. 그쵸? 자, 수사상 이익은 없거나 미약하다. 자, 요양급여 정보는 근데 건강상태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하세요. 민감한 정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급여일자나 요양기관 이런 정보 없어도 이제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뭐 입지 정보 자료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수사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급여일자 요양기관 이렇게 좀 민감한 정보를 예, 제공하는 건 결정권 자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죠. 자, 다음 자, 수사상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한지 자, 침해라고 봤어요. 자, 수사상 필요성만으로 자, 위치 정보 추적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검사 또는 검사 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자, 필요한 경우 자,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자,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거, 자, 민감한 개인 정보죠.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어디서 뭘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민감한 개인 정보인데 자, 이 허용하여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개인 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 자, 수사상 필요성만으로 이 요건만 채우면 네, 피의자든 피내사자든 또 관련자들의 관련자들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한 제한이 되겠죠. 네. 네,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보충성을 추가해서 자, 이거 아니면 네, 수사 못한다. 그렇죠? 범죄 증거 찾지 못한다. 아니면 범인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자, 그런 경우에만 이제 보충성을 둬서 이거 열람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수사상 필요성만 있으면 자, 위치 정보 추적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저 과도한 제한이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